질병의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거 한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물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. 물. 그러니까 물을 잘 마시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회복될 수도 있다? 없다를 표를 한다면 전 있다에다가 표를 하겠어요. 물을 잘 마시면 질병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?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물을 잘 마신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. 물은 최고의 이뇨제입니다. 이뇨제라는 말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최고의 청소제라고 보시면 돼요. 청소제.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물만 잘 마셔도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일반 생활 습관 질환을 많이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인체는 물 부족 현상에서 질병이 시작되기도 해요. 물 부족, 소금 부족 이렇게 이런 부족에서 질병이 시작하는데 만일 좋은 물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사람이 좋은 물을 찾아서 그 물을 평생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 행운이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신다면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산 있는 데 가면 공기 거의 다 좋아요. 그죠? 뭐 강원도가 더 좋냐 지리산 밑에가 더 좋냐 공기 어디에 좋냐 뭐 이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. 다 좋아요. 강원도 산속이나 지리산 산속이나. 그런데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. 좋은 물이 있는 곳이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. 좋은 물이 있는 곳이 엄청 깊은 산속에 좋은 공기를 조금 덜 마시더라도 네, 좋은 물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찬성하고 싶어요.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데요. 문제는 우리가 물 마실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. 물에 대한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정말 많이 올려놨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서치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. 오늘은 물 마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거. 물을 마실 때 꼭 오늘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고 마시세요. 첫 번째, 물 마시기 전에 감사하게 마시자. 왜냐면요.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해도 내가 막 짜증내고 욕을 하면서 물을 마시잖아요. 그러면 그 물 분자가 바뀌어요. 실제로. 우리의 생각의 파동과 우리의 마음 파동과 그 물의 주파수가 맞춰지면서 물의 분자가 바뀐다고요.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막 욕을 했는데 그때 내 물이 마실 물이 있어요. 그럼 물 버리고 다시 떠서 드세요. 네, 진짜예요.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. 그래서 물 마시기 전에 보통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하나님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뭐 더 길게는 안 하지만 그 정도는 하고 마시잖아요. 그게 정말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.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기도 한마디 그 물 분자가 바뀌어요. 좋은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의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개념이다. 나의 말이다. 와 정말 이 좋은 물 마시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마시는 것과 아, 이 물 어떻게 마셔? 아, 물 맛도 없는데 물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? 솔직히요. 원래 물이 맛이 없잖아요. 근데 굳이 대놓고 물이 맛없다고 또 하면서 먹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? 성질이 바뀐다고요. 정말 물맛 알고 싶으시려면 운동 열심히 하고 드셔보세요. 물맛이 꿀맛이 돼요. 그럼 초콜릿이나 사탕보다 더 맛있어요. 그죠? 네. 그 다음에 물을 아무 때나 마시지 않는 거예요. 물을. 정말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. 이건요. 20대 이전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. 그래서 안지오텐신2라는 갈증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래요. 그런데 성인이 되면 갈증, 내가 물을 너무 마시고 싶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그때는 이미 몸에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난 후예요. 그래서 물은 목이 마르기 직전에 꼭 마셔야 된다.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꼭 마셔야 돼요.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게 아니라 갈증이 나기 전에 마셔야 돼요. 그런데 보통 이제 언제 갈증이 많이 나냐면 식사 후에 갈증이 많이 나요. 왜 많이 날까요? 매운 음식들, 그 뭔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짜게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은 이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 식사 후에 갈증이 막 형성이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갈증이 생기면 근데 또 물을 마셔서 중화를 시켜지겠죠. 그때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 위에 음식이 썩어버려요. 그래서 음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. 위에서 음식이 내려갔을 때 물을 마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. 물의 온도는
우리 체온과 맞는 물의 온도가 가장 건강에 이상적인 물의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. 36도 정도 미지근한 물. 뭐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차게 드실 수도 있고 또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건강에 최고 좋은 물, 내 몸에 최고 알맞는 물의 온도는 내 체온과 비슷한 물. 위장에 딱 들어왔는데 위장에서 그 물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없는 온도. 이 정도가 최고 좋은 물이에요. 냉수를 마셨다 그러면 이 위에 들어가서 위에 싸늘해지겠죠. 그럼 위에서 그 물의 온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?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. 거기서 위장이 약한 분들은 그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체해요. 머리가 아프다고요.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런 거 조의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식사와 함께 마시는 물도 피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제가 물 마실 때 정말 꼭 알아야 될 거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식사 후에 2시간이 지나서 한 3시간 사이에 꼭 그때는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주세요. 체크를 하셨다. 내가 만약에 8시 식사가 끝났다. 9시, 10시, 한 11시쯤에는 물을 꼭 마셔주세요. 그때 위장에서는 그 음식 환경이 산의 산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러다가 산성에서 이제 12지장을 내려가면서 알칼리로 바뀌거든요.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물은 식사하고 나서 위장에서 음식이 내려가서 소장으로 갈 때쯤에 12지장으로 내려갈 때쯤에 마셔주는 것이 최고의 좋은 물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꼭 좋은 물 마시세요. 좋은 물. 물 분자가 작은 물도 좋은 물이고 그러니까 물 분자의 크러스트라고요. 물의 분자가 다 달라요. 경수, 뭐 연수, 지하수 아니면 뭐 이런 물들을 보면 물의 그 분자들이 다 있어요. 근데 물 분자가 최대한 작은 거 그리고 깨끗한 물, 미네랄이 있는 물 드셔야 돼요. 이해하시겠죠? 좋아요, 구독. 안 잊어서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